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검찰의 칼날은 안철수 전 후보를 턱 밑까지 쫓고 있습니다.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 국민의당이 오늘 오전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먼저 김관현 진상조사단장의 발표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이에 이유미는 최초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 메시지 캡처 화면을 조작해서 제공하였고 뒤이어 음성 녹음 파일까지 남동생을 동원해 조작해서 이준서에게 제공했습니다. 안 전 대표와 이유미와의 관계를 보면 이유미와는 최근 1년 동안 지난 2016년 총선 무렵인 지난해 3월, 올해 2017년 2월 등 두 차례의 문자를 일방적으로 이유미가 보내온 바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 다 안 전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예상대로네요. 그렇습니다. 6일 만에 이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김관영 의원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글쎄요, 이제 포인트를 누가 조작에 개입했고 당에 개입 있느냐 이걸 포인트로 본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유미 당원하고 안 전 대표 또 박지원 전 대표하고 관계 여부들을 이제 본 걸로 보이는데 결국 통화 내역도 없고 문자 메시지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당의 어떤 윗선이라든지 그 관계 없이 이유미 당원 혼자서 했고 최소한 이준서 최고위원 정도하고만 연결이 돼 있다고 좀 발표가 됐습니다. 예, 말씀처럼 뭐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결론을 내린 셈인데 일각에서는 뭐 나름대로 충실히 조사는 했겠지만 너무 급한 결론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일단 이제 정당에서 조사하는 거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어떤 그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사 내용은 어차피 당에서 그냥 진술 조사를 해서 당에서 판단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 조사가 아무래도 관심이겠죠. 그렇죠. 특히 왜냐하면 다 관련자들이 자기 유리한 대로만 사실을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당에서는 당에 좀 바람이 혹시 들어갔지 않는가. 즉 이 사건 자체를 이유미 씨 그냥 단독 범행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했고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 지금 증폭이 되면서 국민의당 지지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 조사위도 지금 뭐 조기에 결론을 내린 것 자체는 일단 여기서 좀 선을 끊고 나가겠다. 아마 그런 취지 같아요. 더 이상 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막겠다는 취지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일단 뭐 검찰 수사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당의 신뢰도는 또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좀 더 이제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 교수님 네. 일단락이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당의 발표일 뿐이고요. 또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유미 씨로부터 국민도 쏘갔고 국민의 당도 쏘갔다. 그래서 이제 이유미 씨 개인의 일탈이라고 분명히 먼저 선을 그은 건데 오늘 역시나 이제 발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 부실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공명선거 그 준비단이 단장이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부단장으로 그걸 발표하고 이랬던 분이 김 의원입니까? 그분도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이런 그 베테랑 검찰 출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내용을 딱 보면 감이 왔을 텐데 검증해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변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검증기간이 너무 짧았다. 대선 막바지였다. 그리고 이유미 씨가 너무 치밀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못해냈다. 이렇게 변명은 하지만 그 책임에서는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저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제 단독 범행으로 결론은 났고 그 얘기까지는 했지만 검찰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소환됐는데 오늘 오전 이준서 전 최고위원 검찰 출석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에서 통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당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한 것이 조작에 대한 것을 알리고 그다음에 뭐 취하에 대한 것을 상담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지원 씨한테 가위바위보 문자 보내고 어떤 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조작 사실을 몰랐고 그에 따른 저희의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밝히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고요. 유미 씨하고
네, 뭐 보신 것처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네. 앞으로 한 30분 뒤인 2시에 이유미 씨가 다시 또 이제 검찰에 재소환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뭐 만나서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유미 씨는 검찰이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계속 이 소환이 돼서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사실 뭐 이준서 최고위원도 모르고 오늘 소환된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소환을 한다는 건 서로 말을 맞추지 않게 하기 위한 게 크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 오늘 소환된 사람들이 말을 맞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소환을 했다는 건 그만큼 그와 관련된 이유미 씨의 진술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관련이 있었다고 봐야지 이 합리적인 어떤 그런 추론이니까 충분히 대질까지도 가능한 게 아니냐. 좀 전에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선 그러니까 그 서운함을 표출하는 자리지 이유미 씨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유미 씨 거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오늘 김관영 단장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렇게는 했는데 다만 이준서 저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한테는 거짓말을 했다.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아 내가 안 최고위원을 안 전 대표를 만났는데 고소 취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단지 그거는 거짓말일 뿐이지 실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그 말은 사실 불필요한 말인데도 왜 얘기했을까? 그건 이유미 씨가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 진술을 그런데 그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걸 미리 당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의 어떤 진술까지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오늘 그 김관영 그 이 단장의 오늘 해명도 좀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좀 허술한데, 그러니까 좀 의혹이 더 많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 진상조사 결과 오늘 네. 오전에 있었던 거 검찰이 박준 변호사님 참고는 좀 합니까? 아마 안 볼 겁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 지금 말했다시피 진술했다면 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마 이은미한테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을 걸로 봅니다. 그 진술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는 확인하는 과정이 대질신문 과정이거든요. 세 명을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동시에 부른 것은 이용주 의원을 빼고 공명추진단의 수석부단장 김성호 단장 뭐 이 김인원 수석부단 다 불렀는 거 봤을 때는 이 말 맞추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부르는 걸 보이고 이준서하고 부르는 건 각자 대질신문도 할 걸로 보이고 최소한 이유미가 이 당이 알았거나 당이 개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보는 게 아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그 핵심인 윗선까지 이제 파헤치겠죠. 오늘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의 생각도 전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국민과 당에게 정말 이건 죄송한 일이 발생됐다. 그리고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 진상이 밝혀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한 진상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뭐 발표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때가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과 함께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글쎄요, 어제 이제 한 50여 분 동안 비공개리에 아마 당의 조사를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때가 늦어서는 한참 늦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항상 그동안의 정치 행적을 보면 결정적인 타이밍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될 시점에 뭔가 자기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될 시점에 자꾸 이렇게 입장 표명이 늦어진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에 상당히 큰 어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사실 뭐 지난 대선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 정작 국민들 앞에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되고 본인이 설명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일단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면 아니 저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왜 나타나지 않는가. 정치인이란 건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자기가 잘못했건 잘했건 국민한테 먼저 나서서 설명하는 게 그건 도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들어서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또 차차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이 1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당시 선거를 어쩌면 책임졌다고 할 수 있는 후보로서의 어떤 본인의 정치적 책임 또 국민들 앞에 이야기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앞으로의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 행보에도 상당히 저는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타이밍 얘기하셨는데 원래 50분간 어제 대면 주사했는데 실제로 안철수 전 후보는 만나서 할 생각, 그러니까 그냥 전화로 좀 얘기하면 안 되냐 이런 취재 얘기를 했다는 소식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사실은 뭐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의 다른 의원으로부터 자기가 결국 진상 조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싶을 거니까 당연히 뭐 전화 정도로 하고 싶다 이런 뜻을 전달했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나마 당의 조사 자체는 크게 신뢰하지도 않는데 그조차도 대면 조사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면 조사를 해서 50분을 했는데 그 50분도 사실은 뭐 이렇게 같은 당의 소속에서 하는 건데 얼마만큼 치밀하게 뭐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상황 설명이라든지 관계 설명 이런 정도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나는 모른다로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결국은 이 조사 자체가 안철수 전 대표의 어쨌든 관계를 끊어주는 일종의 꼬리 자르기에 뭐 그런 방식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발표도 결국 그렇게 나왔고 어쨌든 안철수 의원 목까지 온 것을 잠깐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조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진상조사가 안철수로 가는 길목을 그냥 끊어주는 어느 정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말씀대로라면 국민의당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차단의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검찰 앞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게 차단의 목적은 있겠지만 그러나 차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은 어차피 지금 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비난, 첫 번째 비난이 있었고 또 이제 안철수 대면 조사,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도 사실 전화로 몇 번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비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어차피 지금 그 국민들도 여러,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를 못 믿겠다가 70%가 넘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조사를,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어떤 그런 그 오늘 그 해명이 아니었나 싶고요. 안철수 씨의 진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실제로 언제까지 언제 만났는지 모른다면 이건 사실 그것 역시 당의 어떤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그런 행위이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나는 몰랐다. 왜? 당신은 뚜벅이 유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의 선대위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 참 뼈아픈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후보였기 때문에 또 자기가 뚜벅이 유세를 하더라도 당에서 선대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신이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그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뚜벅이 유세였기 때문에 당에서 하는 일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 당과 완전히 후보가 유리된 상황이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일단은 뭐 진상조사 결과 투명하지 못한 것도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뭐 이종훈 씨가 여론조사 얘기 잠깐 하셨는데 아주 오늘 국민의당으로서는 뼈아플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당 지지율인데 지역이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물론 뭐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에도 뒤지는 8.8% 대 8.7%. 추월을 당했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체감 정도는 이보다 더할 겁니다. 지금 뭐 광주나 호남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상당히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뭐 새정치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당이 창당이 됐고 안철수라는 그 얼굴을 가지고 일단 당이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난 대선 때 보여줬던 이런 여러 가지 이 조작 사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놓고 공개가 되면서 특히 이제 호남에 지지했던 분들에 대한 좀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새 정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나타난 모습은 정말 구태 중에 가장 구학적인 그런 어떤 선거 행태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사실 공당이 일개 당원이 사실은 이게 만드는 것들을 당이 그냥 그걸 믿고 덜썩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당이라는 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또 검증 시스템이 뭐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그것조차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 사실은 이 지금 아마 기반부터 상당히 이제 흔들린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특히 이제 기초단체장부터 또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지지기반을 잃어버리면 국민의당이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가 상당히 좀 난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도 이 안철수 전 후보를 향한 여러 가지 이 십자포화들이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 황주홍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호남 민심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사납죠. 호남 민심 아니겠습니까? 전국적 여론, 호남 민심 포함해서 아주 좋지 않습니다. 국민적인 공분,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아주 뭐 짧은 정도의 입장 표명, 예컨대 뭐 죄송합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검찰 수사가 완료가 되면 여러분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겠노라고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이라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뭐 분노가 폭발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탈당을 좀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전남의 기초위원이 전남도당에 탈당계를 냈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죠. 이건 저는 뭐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년이 안 남았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이미 지방선거는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당내에도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당내에도 그러면 경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제 당원들을 모집하고 경선 준비를 이미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내 경선에서 통과하면 그 다음에 본선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 소속으로 있는 기초위원이나 광역위원 뭐 자치단체장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이죠. 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조차 8%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전패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빨리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당으로 이렇게 당직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탈당이 줄을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당 공천제이기 때문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모든 지역단이 책임자입니다. 이분들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나면 국회의원이 혼자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국회의원 선거 자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만큼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기초의원들 전부가 지금 위기에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보면. 당에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저기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냥 다 박차고 나갔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당이 연계가 돼 있고 대표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거의 뭐 해체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누가 해체해라 해서 해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의 근간인 당원들과 그다음에 기초원들이 흔들리면 당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우 실장님. 기초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현역 위원들도 지금 친안파 반안파에서 벌써 호남 탈당설 나오는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원래 지금 그 국민의당이 사실은 그 잠복해서 그렇지 안철수 그러니까 진신 캠프부터 안철수 신당부터 안철수 의원을 따라왔던 그런 계파가 따로 있고 또 권우갑 고문을 중심으로 한 원래 그 구민주 계열 그러니까 원래 그 호남 계열 의원들이 따로 있고 또 이제 김한길 의원 등 전 의원 등 또 다른 어떤 제3의 그런 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사실 많은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잠복해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의혹이 이렇게 집중되면 일단 기초의원이 흔들리면 기초원이 흔들리면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국회의원이 사실 그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공천으로 되는 기초의원들이 있어야만 자신의 국회의원에서 움직일 수 국회의원 선거를 뛸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 조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이 흔들려 버리면 사실은 국회의원도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점점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 네 분과 얘기를 해보니까 오늘 그 진상조사 결과가 일단락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